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인디게이머들을 위한 스토브 플랫폼이 있죠. 거기서 현재 60%나 할인하고 있는 메트로바니아 개사바 RPG 장르의 갓게임을 하나 찾아와 봤는데, 이게 스팀에서도 95%의 압도적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는 게임이에요.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The today's game is... 일단 근데 본격적인 게임 소개에 들어가기 전 잠시 아주 짧게 잡담 1분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이번 스토브에서 진행했던 RTX 30 80 이벤트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댓글들, 단합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 카사노바기를 자랑스럽게 외치는 모습들을 보며 진정한 The power of Christ compels you를 느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짜 부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그래픽카드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 이랬는데 막 RTX 3080은 당첨 안 되고 막 무슨 KTX 3080은 할인 쿠폰 당첨되는데. 하여튼 제가 요 며칠간은 스토브를 계속 이용해보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직접 사용해오면서 느꼈던 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 내지는 불편했던 점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번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셨던 여러가지 스토브로부터 바라는 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한 번에 취합해서 이틀 전 스토브에 이메일로 한번 보내봤었었는데, 지금 보니 답장이 또 와있네요. 근데 아주 반갑게도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보낸 피드백들을 최대한 참고해가며 이 개선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장을 받았습니다. 저번에 스토브에서 저보고 뭐 유저들과 소통하겠다 했던 게 그냥 예의상 대충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진짜였네요. 저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앞으로 스토브를 더 자주 이용하겠다 했었으니, 이참에 얼마 전 스톱에서 발견한 개꿀잼 메트로베니아 게임 바로 소개 시작해볼게요. 원래 오늘 광고 영상은 저번처럼 스토브 플랫폼 자체를 소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스토브 내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게임 아무거나 고르면 해당 게임을 무료로 제공받아 플레이하는 거였는데, 제가 오늘 골라온 게임은 바로 Bloodstained 라는 피자국이라는 뜻을 가진 진짜 생각지도 못한 숨은 보석 같은 메트로베니아 RPG 게임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평가들마다 사람들이 하도 갓게임 하길래 도대체 어떤 게임이길래 저러나 싶어서 한번 플레이해보게 된 게임이에요. 아마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게임의 겉모습만 보시고 이거 갓게임이 아니라 그냥 야게임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막상 해보시면 진짜 개꿀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이 게임은 이미 스팀에서 유저 22,000명으로부터 95%의 압도적 긍정적 평가를 얻어내 뭔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그림체와는 달리 RPG로서의 모든 요소가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RPG 매니아로서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게임이었는데, 이게 또 한글까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최근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메트로베니아라는 게임 장르 자체가 상당히 인기 있는 장르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어떤 외국 유튜버는 매일 메트로베니아 게임만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원래 이 게임의 정가는 49,800원, 그러니까 거의 5만원에 육박하는 개고가의 게임인데, 현재 스토브에서는 60% 할인해서 19,900원에 플레이해볼 수 있어요. 이 게임은 정가로 구매한 사람들조차도 모두 갓게임이라 외치는데, 솔직히 2만원이면 무조건 개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게임은 도대체 어떤 게임이길래 이렇게 평가가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게임 자체는 복잡한 거 하나 없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은 캐릭터를 레벨링 해가며 탱과 스킬을 파밍하고, 그리고 여기는 마을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기지 같은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NPC들도 있고 여기서 거래나 템 제작 그리고 퀘스트 수주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들은 깨다 보면 점점 종류가 늘어났어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몹과 보스들도 잡아가며 새로운 구역으로 헤쳐나가면 되는 게임입니다. 타격감도 지리고 그래픽도 이 정도면 좋은 편이고, 아마 직접 해보시면 진짜 재밌다 느끼실 거예요. 우선 이 게임에서 캐릭터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는 그냥 대충 캐릭터 레벨링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었고, 템 세팅이나 스킬 세팅을 통해 강화를 시킬 수 있었는데, 특히 이 게임에서의 스킬 시스템은 굉장히 특이하고 거기다 깊이까지 굉장히 깊었어요. 이 게임에서는 몹들을 잡다 보면 일정 확률로 각 몹들마다 특유의 스킬 샷을 드랍합니다. 제가 해본 결과 거의 모든 몹들한테서 스킬 샷은 다 떨어지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스킬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겠죠. 그렇게 그 스킬을 여러분이 먹으면 여러분들이 그 몹들만의 이 특유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또 만약에 똑같은 몹으로부터 또 똑같은 스킬샷하고 또 드랍했다 하면 그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게 그대로 중첩이 되어서 스킬의 품질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뿐 아니라 특정 재료를 사용하면 또 스킬샷의 랭크까지 강화시킬 수 있어 그 스킬의 효율성을 대폭 상승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말은 즉 이 게임에는 장비 파밍뿐 아니라 스킬 파밍하는 재미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개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 스킬뿐 아니라 템들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무기의 타입도 여러가지로 많은데 각 타입별로 또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각 무기 타입별로 사거리가 긴 대신 뭐 공속이 느리다던가 공속은 빠른데 데미지가 약하다던가 막 그런 장단점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여러분의 무기나 스킬만 제대로 장착해줘도 게임 플레이가 훨씬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연성을 통한 템 제작이라던가 요리를 한다던가 사이드 퀘스트를 깬다던가 뭐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통 이런 게임에서는 사이드 퀘스트 같은 걸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사이드 퀘스트들도 많았고 그 퀘스트들을 깨줌으로써 보상도 얻을 수 있어 캐릭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전투 및 플레이 방식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전투 방식은 백스택과 공격, 점프 그리고 스킬 정도만을 조합해가며 컨트롤하는 매우 간단한 방식이었지만 난이도는 금방금방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힘이 딸린다 싶으면 다시 절협존으로 돌아가서 몹들을 새로 리젠시켜가며 레벨링을 좀 더 하고 새로 도전하는 게 좋았어요. 이봐라. 이 박진 임마 이거. 이 박진 진짜 그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얻어맞는다. 그리고 미노타우루스 같은 거 봐봐요. 이불로 계속 몸으로 굴러와갖고 나 게임 가죽일라 한다. 그리고 요 사무라이, 야 임마가 진짜 빡센데. 아 하여튼 이 게임에 진짜 중간중간 이렇게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는 중간에 이 사무라이 같은 놈한테 20번 정도 죽었던 것 같네요. 이 보통 사람들이 몇 번 정도 연속으로 죽고 나면 그냥 다시 절협존에 가서 레벨업을 좀 더 하고 돌아와서 잡고 뭐 그러는데 저는 오기가 발동해서 계속 죽어가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였는데 결국 2시간 동안 20번 정도 얻어 터지기만 하고 결국 다시 레버바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아 근데 보통 보면 이런 네임드 몹들의 행동에는 패턴이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플레이하다 보면 적의 움직임을 익힐 수는 있는데 저는 컨트롤 실력이 개발커너라 적의 움직임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뇌까지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서 이 손가락에 명령이 떨어지면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여러분들도 만약 플레이하시다 막히시면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우선 뒤로 돌아가셔서 다시 내공을 다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맵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안 가본 길들이 많이 숨어있는데 이런 곳에 가보시면 보물상자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 이런 곳들도 꼼꼼히 방문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이 몹들은 맵을 한 칸 한 칸 옮겼다 다시 돌아올 때마다 리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노가다를 통해 레버블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맵 중간중간 세이브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방문하시면 세이브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모든 체력과 마나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하고 몹을 잡고 또 치료하고 또 몹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노가다를 통해 레벨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저도 이제 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감은 잡았는데 그렇다 해도 이 게임은 평균 34시간의 플레이 타임을 지녔다고 하니 고작 9시간밖에 플레이 못한 저로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어서 아이 여정을 떠날 예정이에요. 하여튼 메트로베니아류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게임이라 생각됩니다. 거기다 스토브에서 현재 60%씩이나 할인 중인데 앞으로 할인 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한번 플레이해보실 분들은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게임 외에도 지금 스토브를 보니까 이 연말 할인 대축제 이벤트로 현재 총 40여종의 인디게임들이 할인 중에 있네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게임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게임들이 할인 중에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연말 할인 대축제 이벤트 말고도 앞으로 15일간 매일 오후 8시부터 하루에 하나씩 한국 인디 게임을 100원에 제공해주는 쿠폰도 준다고 하니 심심할 때마다 가끔 들려서 게임 100원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스토브 홈 배너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래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스토브가 현재 인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는 딱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 바로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